21페이지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각 A의 동위각은 어떻게 구할까요? 직선 L에서 왼쪽 위에 있는 각일 때 직선 M에서 왼쪽 위에 있는 각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C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각 B의 동위각은 어떻게 될까요? 각 B는 직선 L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이죠. 그러면 동위각은 직선 M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각이 되죠. 그래서 각 D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 E의 동위각은 어떻게 될까요? 각 E는 직선 M에서 오른쪽 아래죠. 그러면 직선 L에서 오른쪽 아래가 동위각이 되겠죠. 그래서 각 G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각 F의 동위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직선 M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각이죠. 그러면 직선 L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각 H가 동위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각 B의 엇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Z를 그려서 엇각 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보면 B와 F가 서로 엇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각 F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각 C의 엇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Z자를 그려보면 C와 G가 서로 엇각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각 G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각 A는 직선 L에서 왼쪽 아래에 있죠. 그러면 동위각은 직선 M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각 E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 B는 직선 L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러면 동위각은 직선 M에서 오른쪽 아래에 각 F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각 G는 직선 M에서 오른쪽 위에 있죠. 그러면 동위각은 직선 L에서 오른쪽 위각 C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각 H는 직선 M에서 왼쪽 위에 있죠. 그러면 동위각은 직선 L에서 왼쪽 위, 그래서 각 D가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각 B의 엇각을 구하려면 Z자를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B와 H가 서로 엇각의 관계에 있죠. 그래서 정답은 각 H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각 G의 엇각은 이런 식으로 Z를 그려서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A와 G가 서로 엇각의 관계에 있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각 A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2-1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할 때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면 동위각 길이는 서로 각의 크기가 같고 엇각 길이도 서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자, 1번을 보면 X와 45도는 서로 동위각의 관계가 되고 각이 같으니까 X의 값은 4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에는 Z자를 그어보면 60도와 X가 엇각의 관계가 되는데 그 각이 서로 같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X의 값은 60도가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직선 L과 M이 평행하면 동위각 길이의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 그리고 엇각 길이도 서로 각의 크기가 같습니다. 1번, X와 58은 서로 동위각의 관계이니까 X는 58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8도와 Y는 서로 맞꼭지각이죠. 맞꼭지각이고 또한 y와 58도는 엇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y도 58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y와 115도의 관계를 보면 서로 엇각의 관계가 되어서 y는 115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평각을 구해보면 X와 115도를 더해서 180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X의 값은 180에서 115를 빼서 정답은 65도가 되겠습니다. 3-1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3X와 여기 오른쪽 위에 직선 L의 오른쪽 위에 각은 동의각으로서 서로 같겠죠. 그래서 여기도 3X로 표현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평각이 되어서 X와 3X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4X는 180이 되고 X는 4분의 180이 되는데 4로 약분을 하면 4, 1은 4, 4, 4, 16, 4, 5, 20이 되어서 X의 크기는 45도가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렇게 Z를 그어보면 엇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2X-20도와 X+30도는 서로 같은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좌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 옮겨서 정리를 해보면은 2X-X는 30+20이 되어서 X의 값은 50도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4-1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와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먼저 82도와 X는 엇각의 관계이니까 X는 82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5도와 Y는 동의각의 관계가 되니까 Y는 5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L과 M이 평행할 때 108도와 X가 동의각이죠. 그래서 X는 108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8도와 Y는 엇각의 관계가 되어서 Y는 68도가 되겠습니다. 4-2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와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1번, L 직선의 왼쪽 아래가 75도라면 직선 M의 왼쪽 아래도 75도가 되겠죠. 동의각으로 서로 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평각을 이용해 보면 X와 75도를 더했을 때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X는 180-75가 되어서 10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도는 이쪽이 114도가 되겠죠. 서로 동의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 평각이 되어서 Y와 114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Y는 180에서 114도를 빼서 정답은 6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여기가 45도라면 이쪽이 또한 45도가 되겠죠. 동의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각의 관계를 이용해 보면 X 플러스 45를 했을 때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180-45가 되어서 정답은 13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도가 여기에도 76도가 되죠. 서로 동의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평각이 되기 때문에 Y와 76도를 더해주면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Y는 180에서 76을 빼서 정답은 104도가 되겠습니다. 5-1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와 각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먼저 각 X는 동의각을 이용해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이 서로 같으니까 X의 값은 30과 45도를 더한 값과 같아지겠습니다. 그래서 X는 7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의 각은 45도가 되죠. 여기 위에 있는 45도와 동의각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평각을 이용해 보면 Y와 45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Y의 값은 180에서 45를 뺀 값이 되죠.
그래서 13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먼저 x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엇각인 것을 이용해보면 x는 55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55도죠. 맞꼭지각으로서 서로 55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y의 각을 구하려면 동위각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위각이니까 y의 값은 55도와 70도를 더해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5도가 되겠습니다. 5-2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와 Y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먼저 1번, Y는 엇각을 이용해서 간단히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Y는 5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쪽에 55도가 있으면 맞꼭지각으로 여기도 55도가 되죠. 그리고 120도도 이쪽이 맞꼭지각으로 120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L 직선의 왼쪽 아래와 M 직선의 왼쪽 아래가 동위각으로서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55를 한 값이 12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X는 120 마이너스 55가 되어서 정답은 6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Y값과 X값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45도의 동위각을 찾아보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60도는 여기가 맞꼭지각이 되죠. 그러면 직선 L의 오른쪽 아래와 직선 M의 오른쪽 아래가 서로 동위각으로 같기 때문에 Y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X는 여기 위가 맞꼭지각으로서 서로 X로 같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평각을 이용해서 구해보면 X와 60도와 45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05도는 180도가 되고 X는 180에서 105도를 빼서 정답은 75도가 되겠습니다. 6-1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과 N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와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36도와 X는 서로 동위각의 관계죠. 그래서 X는 36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Y와 45도는 엇각의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Y는 44도가 되겠습니다. 6-2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과 N이 평행할 때 각 X와 Y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엇각을 이용하면 X의 값은 24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동위각의 관계를 이용하면 Y의 값은 48도가 되겠습니다. 7-1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고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한지 평행하지 않은지를 말하시오. 1번, 먼저 평각을 이용하면 X와 100도를 더해서 180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X는 180-100도가 되어서 80도가 되죠. X를 80도로 구한 다음에 동위각의 관계를 보니까 서로 각도가 똑같죠. 그래서 우선 X는 80도가 되고 동위각이 서로 같기 때문에 L과 M은 서로 평행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X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130도와 X는 맞꼭지각의 관계이기 때문에 X는 13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동위각의 관계끼리 비교를 해보면 135도와 130도 서로 각이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7-2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고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한지 평행하지 않은지 말하시오. 1번, 먼저 평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X를 구해보면 X와 140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180-140도가 되어서 40도가 되죠. 자, 그런 다음에 엇각의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엇각의 관계인데 40도로서 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러면 이때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먼저 평각을 이용해서 X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와 100을 더하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180-100이 되고 X는 80도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엇각의 관계를 살펴보니까 서로 엇각의 관계인데 75도와 80도, 서로 각도의 크기가 같지 않죠. 그럴 때 우리는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4페이지 1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직선을 L과 M과 N으로 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 A의 동의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에 관해서 살펴보자면 직선 L을 기준으로 각 A는 왼쪽 아래에 있죠. 그러면 직선 M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각 D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A는 직선 N을 기준으로 보면 왼쪽 위에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직선 M에서 왼쪽 위에 있는 각은 각 G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 B의 엇각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엇각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Z자를 하나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각 B와 각 C가 엇각으로 서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Z자를 그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각 B와 각 J가 서로 엇각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만날 때 다음을 구하시오. 먼저 직선을 L과 M과 N으로 정해놓고 먼저 1번 각 G의 동의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선 L과 M에 대해서 각 G의 동의각을 찾아보면 먼저 G는 M 직선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죠. 그러면 L 직선에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 C가 동의각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번에는 이렇게 보고 문제를 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직선 L과 직선 M의 관계죠. 그랬을 때 G는 오른쪽 아래에 있죠. G가 오른쪽 아래에 있을 때 직선 L에서도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은 각 K가 됩니다. 그래서 각 G와 각 K가 서로 동의각의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각 H의 엇각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Z자를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B와 각 H가 서로 엇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각 B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르게 Z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Z를 그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H와 각 J가 서로 엇각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J도 각 H의 엇각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먼저 45도, 이쪽에 맞곡지각으로서 45도가 되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가 50도로서 맞곡지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동의각으로서 50도가 되죠. 그래서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위에 X가 되고 왼쪽에는 45도가 되고 오른쪽에는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점을 이용해서 X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 플러스 95도는 180도가 되고 X는 180-95도가 되어서 각 X의 크기는 8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동의각을 이용하면 여기는 6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각형을 그려보면 위의 각도가 50도, 오른쪽의 각도가 60도일 때 왼쪽의 각도는 네모라고 하면 네모와 50도와 60도를 더하면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가 되죠. 그러면 네모 더하기 110도는 180도가 되고 네모는 180도에서 110도를 빼서 70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왼쪽이 70도가 되면 편각을 이용해서 x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x와 70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180에서 70도를 빼서 정답은 110도가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일까요? 먼저 기억을 보면 편각을 이용하면 이 곳은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150도와 30도를 합해서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동위각의 관계인 곳이 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니은 편각을 이용하면 오른쪽은 120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60도와 120도를 더해서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위각을 서로 비교해 보니까 120도와 110도 서로 크기가 같지 않죠. 그래서 직선 L과 M은 평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편각을 이용하면 이쪽의 각의 크기는 55도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5도와 55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동위각의 관계를 서로 비교해 보면 55도로 서로 크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 L과 M은 서로 평행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리을 편각을 이용해서 오른쪽 위의 각을 구해 보면 여기는 50도가 되면은 되겠습니다. 그러면 130도와 50도를 더해서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동위각의 관계에 있는 각의 크기를 서로 비교해 보니까 50도와 40도로서 서로 크기가 다르죠. 그럴 경우에 두 직선 L과 M은 평행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다음 보기 중에서 두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한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먼저 이쪽의 각은 맞꼭지 각으로서 40도가 되죠. 그런 다음에 동위각의 크기가 서로 같죠. 그래서 기억은 L과 M이 서로 평행합니다. 다음 니은을 보게 되면 서로 동위각의 관계가 서로 크기가 같으니까 평행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디귿은 서로 엇각의 관계인데 각의 크기가 서로 같지가 않죠. 그래서 L과 M이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다음 리을은 편각을 이용해서 왼쪽의 각을 구해보면 이쪽의 각은 180도에서 75도를 빼면 105도가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105도와 75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동위각의 크기를 비교해 보니까 105도와 95도 서로 각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직선 L과 M은 평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 서로 평행한 것은 기역과 니은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7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L과 M에 평행한 N의 직선을 하나 더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엇각을 이용해 보면 여기가 45도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엇각을 이용해 보면 이 각의 크기가 50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크기는 45도와 50도를 더해서 정답은 95도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이쪽의 각은 맞꼭지 각으로서 3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직선 L과 M과 평행한 N의 직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엇각에서 여기의 각이 30도가 되고 다음 두 번째 엇각에서 이곳의 각이
35도가 되어서 x의 각의 크기는 30도와 35도를 더해서 65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도 직선 L과 M과 평행한 직선 N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엇각을 이용해 보면 위의 각이 30도가 되죠. 자, 그런데 처음에 가운데 있는 각의 크기가 90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아래쪽의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60과 30을 합하면 90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엇각을 이용해 보면 x의 각의 크기는 60도가 되겠습니다. 9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직선 L과 M과 평행한 직선 N을 그어주고 그리고 하나 더 직선, 이번에는 5를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엇각을 이용하면 위의 각은 40도가 되고 전체의 각이 80이었기 때문에 아래의 각은 40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엇각을 이용해 보면 이 아래에 있는 위의 각이 40도가 되고 전체의 각이 60도니까 이 밑에 각은 20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엇각을 이용해 주면 x의 각의 크기는 20도가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직선 L과 M과 평행한 직선 N을 그어주고 그리고 O를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엇각을 이용하면 요 위의 각이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아래의 각은 전체의 각이 50도였기 때문에 아래의 각은 20도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엇각을 한 번 더 이용하면 오른쪽 위의 각이 20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 또 다른 엇각 그어주면 이 아래쪽은 40도가 되죠. 그래서 x의 각의 크기는 20도와 40도를 더해서 60도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서로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먼저 직선 L과 M과 평행한 직선 N을 그어주고 그리고 O를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엇각을 이용하면 이곳의 각은 30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의 각 110도 중에서 이 위의 각은 80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각을 이용하면 왼쪽의 각은 100도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100도와 80도를 더해서 180도가 되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위에도 엇각을 한번 이용해 보면 이렇게 엇각이 되어서 오른쪽 위의 각이 25도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엇각을 이용하면 이렇게 엇각을 이용하면 이 오른쪽 위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각이 100도가 되죠. 그래서 x의 각의 크기는 25도와 100도를 합한 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25도가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L과 M이 평행할 때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직선 L과 M과 평행한 직선 N을 그어주고 그리고 O를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쪽의 각은 맞꼭지 각으로 30도가 되죠. 그리고 이 밑에 각은 동의각으로서 30도가 되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엇각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면 이 위의 각은 30도와 40도를 더한 70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서 엇각을 구해보면 여기에 55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x의 각의 크기는 70도와 55도를 합해서 125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